이겁니다. 뭐 이게? 왕! 왕입니다요. 왕. 손에 왕자를 썼으면 사람들이 볼 텐데 그걸 몰랐단 말인가. 그래서 저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혹시 의도된 것이 아닌가. 윤석열 후보가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한 거죠. 내가 왕이 될 상이다. 왕이 될 상이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모르고 그랬다면 굉장히 부주의한 거죠. 이 위장당원 발언 지금 논란입니다. 위장당원이 많이 지금 유입되고 있다. 네. 민주당에 마수가 뻗치고 있다. 뭐. 나름의 그 정치적 맥락은 있을 거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왕자 얘기가 선거의 문법으로 보면 뭐냐, 불안한 후보 론이에요. 결국 저 왕자 논란 있는 거 보면은 무슨 뭐 무속인 얘기나 듣고 이 마치 과거 정권을 연상케 하는 뭐 그 정도 사람인 것 같은데 검증된 바도 없고 저거 중간에 낙마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큰 불안 요소를 갖고 있는 후보 아니냐, 검증된 홍준표로 가자, 이런 이제 논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소스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반박을 한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저쪽 사람들이고 이 당 밖에서 온 사람들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고 결국 이 정권을 상대할 사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윤석열 아니냐, 정권 교체 하나만 보고 가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걸 위장동원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는 네. 재밌는 분이죠. 여야 1위 후보 모두가 지금 수사의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고발사 주목부터 다뤄보죠. 중앙지검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현직 검사의 연루가 확인되었다. 수사하는 과정이지만 이런 거고 손준성 검사 플러스 다른 검사까지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고발사주 관련 공수처의 수사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여러 명의 검사가 연루된 거는 사실로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는 계속 진척이 조용히 되고 있고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공수처에서도 이미 제보자를 불러서 두 번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거의 사실관계는 손준성에서 김웅으로 넘어갔다든지 또 검사들이 고발장을 작성했거나 판결문을 뽑는 이 과정들은 상당 부분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손준성 검사가 그러면 지금 엄청 고민 중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피의자가 돼야 되는지 피해자가 돼야 되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게 수사 기법을 생각을 해보면 손준성 소환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두 가지가 좀 예상이 되는데 한 가지는 손준성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소환을 해놓고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시간부터 준다는 거는 만약에 어떤 사실이 있다면 그거를 다 불 건지 이거 잘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저는 손준성 소환되자마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소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역으로 보여준다. 손준성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죠.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일 수 있겠지만 네. 이 국면에서 과연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시켰다라고 네.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추미애 인사라고 하니까 추미애 인사하면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검사들 어떻게 다 나누겠어요. 왜 추미애 라인이면 윤석열 전 총장 징계할 때는 다 도망가고 어디로 가고 없고 왜 그러는 겁니까 그게? 대선판의 블랙홀 대장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동규 본부장 구속됐습니다. 혐의는 뇌물, 대장동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5억,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3억, 총 8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고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형태의 계약을 주도하면서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구속영장에 청구된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보도들인데 이 사건의 몸통은 누구입니까? 첫째, 법적인 기준에서는 수사를 더 해봐야 됩니다. 유동규 씨가 나왔는데 지금 검찰이 영장 청구할 때 거기다 영장에다 써놓은 혐의가 뇌물하고 배임이잖아요. 네. 뇌물은 그 사업을 이러한 구조로 설계해가지고 남욱, 정영학, 뭐 김만배 이런 분들에게 큰 이득을 주기로 하고 반대급부로 내가 뭘 먹었다. 그게 뇌물인 것이죠. 네. 그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이제 11억 원에 네. 해당하는 얘기인 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배임이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갖고 개발 사업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피해를 입은 거자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배임이다. 네, 이 구조인 거죠. 이 뇌물이라는 것은 유동규 씨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비리 이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배임이라는 거는 이 논리를 어떻게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 책임론까지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장지구 개발이라는 전체 사업에 도장을 찍어준 거는 결국은 이재명 지사이기 때문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그 성남시장이 그러면 이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성남의들의 주주 구성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알았고 얼마나 거기에 관여를 했는지 등등을 따져봐야 될 것인데,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일단은 성남의들이에요. 결국은 성남의들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50% 플러스 1주 이렇게 들어가 있는 여기까지는 검찰이 이제 본 건데, 대장지구 개발로 성남시가 어떤 이 손해를 받는지를 평가하려면 그러면 이제 대장동 개발의 역사를 다 훑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검찰이 얼마나 그러면 어떻게 이 법리를 적용할 거냐가 관건인 거죠. 네, 김재병 의원은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처음부터 직원들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고 필요하다고 넣으려고 했는데 빠졌다. 네. 이게 드러났잖아요. 네. 이 부분은 저는 배임에서의 결정적 키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한겨레에서도 기사를 냈지만 주주협약을 여러 차례 변경하는 사이에서도 이상한 지배구조가 바뀌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주주총회보다는 이사회 쪽으로 권한이 집중이 되는데 이사는 또 3명밖에 없습니다. 네. 3명 중에 1명 화천대유에서 꽂아요. 네. 개헌 저지선이죠. 네. 그 대표 이사 추천은 성남도공인가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또 화천대유 쪽이 민인물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주주총회에서도 그럼 성남도공에서 공공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는 또 4분의 3이에요. 의결권 기준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남도공은 힘을 못 쓰게 돼 있고 화천대유는 힘을 많이 쓰게 돼 있는 구조고 그걸 또 바꾸지 않았다는 거. 공적 영역에서 설계를 해준 사람이 없으면 이 그림이 완성될 수 없는 거였는데 어쨌든 유동규가 해준 거라서 유동규 뭐 이거 피해갈 수 있을까? 이제 이재명 지사 어제 유감을 표명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한전 직원이 뭐 잘못했다고 네. 대통령이 그만둬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논리, 그 유동규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난 모른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공공성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틀렸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아까 이익 배분 문제도 있지만 그 외에도 보면 현금 배당 받았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현금 배당 그거 공공 임대주택 포기하고 받은 거고, 그다음에 터널이라든지 일공단 공원도 다른 때가 와도 어차피 하게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번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뒷받침 부분이 하나 있는데 송전탑 지하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에서 지하화를 송전탑을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죠. 근데 그거를 피해갈 수 있도록 성남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심지어 환경청에서 뭐라고 하는데도 그걸 피해가려고 했고, 사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들어온 것도 그걸 어떻게 법적 으로 막아볼 수 있을까 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에 아, 네. 저 혼자 개인 명의로 들어가 있었던 이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잘 아는 사람인데, 보통 수도권에서는 좀 지하화를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피해갔다. 그리고 피해갈 때가 어떤 걸로 피해갔냐면 이격거리 90m 정도를 네. 띄우겠다. 900m만 돼도 난리 납니다. 이 고압 송전선로의 전자파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렇게 대장동이라고 하는 제법 큰 지구에서 피해갈 수 있었다. 이게 무슨 공공 개발인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핵심적으로 이 사건이 진영화된 게 이제 곽상도 50억 이게 나오면서 진영화된데, 곽상도는 결국 의원직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많은 법조인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가? 좋은 형님들이래요. 좋은 형님들이고 또 이제 안전판을 여러 개 만든 측면이 첫 번째로 있을 거고요. 과거에 잡혀갔었던 거잖아요. 남욱 변호사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판을 많이 만든 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심이 되는 건 이제 곽상도 의원과 관련돼서는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왜 준 거냐는 사실 얘기가 많죠. 곽상도 의원 아들이 내가 50억을 왜 받았느냐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데 뭔가 문화재 관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해결을 했고 그 외에 몇 개 자기가 해결했다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곽상도 의원 아들이 해결했겠냐 이거죠. 세간의 의심, 언론의 의심은 곽상도 의원이 해결한 거 아니냐,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그 당시에 교문위 소속이었던 거 아니냐, 그걸 통해서 뭔가 있었던 거 아니냐, 아직 정확히 무슨 사실관계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러한 목적성이 있는 뭔가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박영수 특검은 뭘까요? 제일 의문이 박영수 특검은 왜 모든 사건에 나타나서 뭐 하는 분입니까? 이 파문 여야한테 어떤 영향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몰 수 없게 된 거는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될 때에 그때 이미 성남시의회에서 저 사람이 적격자인가 논란이 있었고, 알고 봤더니 건축사무소에서 좀 일했다고 하는데 운전기사로 한 두 달 일했다더라라고 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경기관광공사 사장 그러니까 황교익 씨가 앉을 뻔한 그 자리 전임자로
유동규 씨가 가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당연히 이재명 지사하고는 관련이 있는 거고 임명권자로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첫 번째 법적 영역에서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뭘 지시했느냐 이게 이제 규명되기 어려울 거라고. 왜냐하면 드러나는 방식으로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고 네. 손준성이 불지 않는 한 네. 그리고 손준성이 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또 뭔가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고 이재명 지사도 유동규가 배임이면 이재명도 배임이다 100%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없었다거나 주주 구성이 그렇게 됐다거나 수익을 배분하거나 이런 문제가 사실은 그 성남의 뜰에서라는 그 차원에서 이제 있었던 문제이고 성남 시장 차원에서 이제 결정했어야 될 문제는 대장지구 개발을 큰 어떤 틀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느냐였기 때문에 다만 근데 여기서 성남 시장이 초과의 그거는 그냥 다 먹게 둬라고 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게 말씀하신 대로 배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가 규명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서로 공격하는 구실만 남은 채로 끝까지 갈 가능성이 지금 커지지 않았나. 두 번째로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성실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민간이 마귀들이 다 가져갈 걸 그래도 내가 5천 몇억을 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와서 평가할 때 그럼 이 사업이 뭐냐 이거를 본인이 평가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분명히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들이 다 공중분해 된 줄 알았다. 자기가 이제 그 소송하고 이럴 때 대장동 로비 사건 소송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사업 진행할 때 마귀들이 그 동네에 계속 있다는 것을 모른 상태였느냐 이건 2단계에서 설명해줘야 된다고 봐요. 말빨이 딸리거나 귀가 딸릴 때는 손에 왕자를 쓰는 게 아니라 손을 딱 폈을 때 3홀로 65 샤인머스켓이 나와야 됩니다. 마켓 하니 아냐니 저는 마켓 하니에 부합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은 하루가 언제 다가는지 모르겠습니다.